한쪽으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거리지. 성질 확 내잖아요. 그럼 근육이 굳어. 그럼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노화가 뭐예요? 굳어지고. 굳어지면 혈관이고 모든 조직들이 압박이 생겨요. 혈압이 높아지겠죠? 압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열은 가만히 있겠어요?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뇌의 실핏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핏줄이 터지죠? 이쪽 터지면 이건 못 씁니다. 신경은 역신경이라.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 여러분들 관리를 좀 겁들이는 게 아니고, 관리를 이제 자기 몸을 이제 돌아볼 때, 그때는, 아,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나. 눈쯤은 짚어보시고, 이걸 뭐 안 하셔도 좋아요. 믿으시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이제 고기 육식보다는 하식보다는 가급적이면 생식적으로 조금 더 60%를 좀 줄이고. 그 다음 공기 좋은데 좀 요즘 뭐 미세먼지도 난리 났죠.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있어요. 내 몸이 경락이 잘 돌면은 방구가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이거 하나,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큰 소용입니다. 모든 게 경락을 돌리기 위해서 난리거든요. 침 찌르는 이유도 그렇고, 호흡하는 이유도 그렇고,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그 기운이 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액만 돈다고 됩니까? 혈액은요, 경락이 열리면은 혈관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그 다음에 신경이 원활하고, 그 다음에 신경이 원활하면 혈관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관을 보는 하이, 밑에 의사는, 또 아래, 좀 아래 의사는 하이라고 해요. 하이는 뭐냐면, 피 튀기는 수술하고, 양의사, 내가 양의사한테 요구도 먹겠네, 이러다. 양의사들은 하이 수술하고, 이거 아세요? 피 튀기가 수술하고, 째고, 꼬내고, 드러내고, 그 위에 단계 수술, 수술 안 하고도 고치는, 신경과, 신경과 의사들 무시하면 안 돼요. 신경. 이 신경 하나 꺾어지면 이 마비돼요. 짝도 못 해요. 이 신경. 이 신경 위에 넘어서는 게 눈에 보이지 않나, 그 경락. 그 질질하고, 호흡을 해서 길에서 돌리고. 그러면은 저기, 그 침을 넣지 않아도 이 경락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명 제가 붙였어요. 원격 침이라고. 그 침은 12장부를 일시에 다 찌를 수가 없어요. 뭐 무슨 뭐 고선도치도 아니고 뭐 오만상 그냥 몸에다 다 그냥 뭐 철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중의대 교수하는 분하고 또 원광대 한의대 분 알아줍니다. 그 다음이 서울대는 한의대가 없어요. 네, 원광대 한의대는 내가 또 연구가 있어서 형님이 또 교수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한의대 교수하고. 내 누나는 병원자, 한상한 교수하고. 그냥 뭐 교수님들이야, 이것이잖아,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교육 주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항상. 근데 한계내경대로 공부를 한다는 거야. 내가 한계내경 맞짱 뜨려고 그래. 자, 한계내경대로 메꾸고, 한계내경대로 칩질하고, 한계는 약처방 됩니까? 근데 안은 처지니까. 근데 솔직히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계 내경은 뭐, 소설 보듯이 그냥, 학설만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실제는 이재마 사상 해가지고, 정말 사상체제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전부 음양에서 나온 거고. 근데 사실은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은 이 한계 내경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뭐 성경 보면은 막, 도에 갔다 서에 갔다 하듯이, 그래가지고 간주해가지고, 구슬 끼듯이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나오는 게 간주성경. 마찬가지듯이, 그렇게 오락가락, 학문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되고, 그냥 뽑아가지고 학자들이 그걸 책임했어요. 그런 데 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인체를 보려면, 한계 내경의 그 깊이 있게 내가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스승을 만나가지고, 깨우친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 맥걸 선수하고 그거 내가 이 맥을 내 몸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했으면은 이게 이 다섯 방향에서 그 에너지가 서로 다르게 파동이 서로 다른 파동이 온다는 거 파동이 온다고 발견 못했죠. 찾아낼 수도 없었고
또 그걸 찾아내다 보니까 에너지를 모으는 기구가 없을까 해서 연마도불이 흙을 빚은 것이 에너지가 강력하게 오기 때문에 없어져. 그걸 또 연구해서 도자기 형태로 만들고. 또 그래서 체질을 찾아내야, 아니 진단도 없는데 무슨 처방이 뭐 한다고 됩니까? 약은 천지인데 진단이 나오진 않아. 그래서 진단하는 서로 다른 파동이, 오장기가 서로 다른 파동되는 걸 또 그걸 개발해가지고 찾아내는 진단기구를 또 만들어. 거기 나오는 것에다가 처방을 해서 방향 자기 체질에 맞는 사이클만 해주면 이 공간 에너지는 자기 에너지화 된다. 그게 명당이지 뭐. 그래도 명당이 있으니까. 요즘 뭐 대풍수 하는 분도 뭐 그때 한번 오셨다고 그랬죠. 뭐 대통령 보고 받고. 그런 분들도 이제 그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게 되는데. 어쨌거나 뭐 내 몸에 좋으면 이 공간을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내 몸에 좋은 에너지로 파동이 온다면 그거 맞고. 그건 명당이 되겠습니까? 몸이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이죠. 네. 옛날에 한의학도 그런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서양의학이 좋아하고, 서양의학에서 공부한 사람은 한의학을 아주 별로예요. 우리 집안에서 한의사, 아버지는 한의사고, 아들은 저 병원 의사인데,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해도 대화가 안 맞아요. 그래서 대화가 쉽지 안 맞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한의학적으로는 의학계에서 서양의학계가 뒤떨어져 있어요, 지금. 서양의학이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종종시합이 그냥 한약방이 조금 내려막히는 게 굉장히 내려막히거든요. 한약방이 사실 종로고도 한약방이 했었는데, 한약방이 그렇죠. 30% 이상 지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건 지금 서양의학에서 의학계를 주도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도 경쟁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밖으로 싸움이요? 네, 밖으로 싸움인데. 그래서 서양의학이 모든 한의학을 지금 모두 지누르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 박사님 같이 이런 걸 개발하고 사상의학으로 한의학적으로다가 겸면 사실 이 연구도 나는 한의학 쪽에서 지질적으로서 많이 연구했다고. 한의학이 아니고 황제내경에서 서양의학도 그 협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황제내경이. 네. 우리 인간 서적 중에 최고 오래된 고서예요. 네. 어서예요, 어서. 그게 황제내경이. 중국에서는 뭐 이제 출간 중국에서 그게 나왔지만 그게 뭐 그 천문 인문지리부터 시작 다 나와 있습니다. 천문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사실은 경락이 경렬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책. 그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전부 이제 가지고 그게 전부 그 맥파 학회들이 전부 세월 흐르면서 전수되면서 이제 이런 게 폐색이 되면서 전부 간단하게 돼 가지고 이제는 뭐 중요한 부분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안에 들다 보면은 한의학이 하는 게 별로 몇 가지가 없어. 네? 하는 게. 그때 한약 짓기 바쁘지. 한약 짓기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중요한 생식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적인 익은 음식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이 생식이 되는 것은 사람한테 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요. 3000년 전에는 모든 생식을 먹고 살았더라고요. 익혀 먹고 살지 않고, 먹지 않고 모든 걸 생식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30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 평균 수명이 16, 17밖에 안 사는 걸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책에는 900살이라는 걸 나와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하고 상담을 해갖고, 만약에 인간이 900살까지 살았으면, 지구의 인구가 그 당시에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답변 그 목사님 하나도 없더라고. 예? 그래서 900살까지 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치아 죽으면 지구의 인구가 300억이 인구가 될 것이다. 근데 3000년 전에 지구의 인구가 2억이 안 되어 있어요. 의학계 논문에 보면은 생식에서 익혀 먹는 음식 문화가 되면서 지금 100세까지 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고 오면서 이제 100세까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지금 생식을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근데 우리나라에 79년대에 우리 생식 인구가 거의 90%까지 상승됐었어요. 품모 식품에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집집마다 생식을 보급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79년, 80년대에 집집마다
생쥐끼를 다 잡고 살았어요. 도시에 생쥐끼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생쥐끼를 먹고 4, 5년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간염 환자가 거의 80%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86년도부터 생식이 그대로 들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80년에 생식이 좋았다면 지금 거의 다 생식 인구가 됐지. 근데 사람은요, 날걸 먹기 시작하면 날걸 입에 대면요, 익은 걸 못 먹어요. 예? 익은 걸 맛이 없어요. 모든 고기고 보고 날걸을 먹기 시작하면요, 절대 익은 고기 맛이 없어 못 먹는다고. 근데 지금도, 지금 의학계에서는요, 거의 생식을 권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의학계에서 생식을 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생식을 먹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반문의 선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뇨를 많이 썼어요. 분뇨 같은 거를 썼고, 정화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오염이 너무 또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생식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제, 뭐든지 생거를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생거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품종들이, 종류들이 따로 있다 이거죠. 있죠. 그것을 이제 가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체질을 아시게 되면, 내가 어떤, 그, 본래 생식이 강합니다. 근데 한약도, 약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근데 끓여도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생식 자체도 잘못 먹게 되면은 차가워져요. 냉해져요. 그래서요. 냉기가 와요. 생식을 먹으면요. 몸속에서는 부패되는 그 시간이 있다고요. 익은 소화력이 식... 효소. 예. 그러면 생식을 몸에 들어가면 활성가스가 돼버려요. 활성가스가 되면 생식에서 익은게는 3분의 1도 안 나오고 생식에는 거의 10배, 20배가 나버린다고요. 이 날거를 먹으면 몸에 벌써 부패해서 활성산소가 돼서 그 독소가 간 안에 꺼진 그 생기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생식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식은 어진히 독소가 들어있대요. 안 들어있는 독소가 없대요. 날거에는 익히면 독소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예? 익은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3시간에 소화하기 하면 생식은 7시간이라도 소화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소화기간 때는 이제 그게 진짜 시간까지만. 예, 예, 예. 맞고요. 일단 바쁘실 텐데, 예. 오늘 뭐, 궁금하신 거는 뭐, 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항아리가 두 가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3단. 예. 예. 3단은 자기 몸을 공부할 때 쓰는 도자기예요. 자기 몸만 보는 거죠. 몸한테만, 이제 원격으로 얘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에너지를 보내주고, 저도 뭐 미국까지도 해봤어요. 지금 많이 해봤어요. 사이클을 하면 미국까지 가. 빛이 뭐 어디 뭐 1초 동안 7바퀴 지구 반 도는데, 그 빛이 제대로 사이클만 정확히 자기 체질에서 찾아가지고, 사이클을 맞춰주면은 자격이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체질을 무시한 거. 체질을 무시하고, 체질을 찾지 아니하고, 네. 그냥 충전용으로만. 충전용으로만. 그럼 밑에 것도, 네. 예를 들어서 저 우회과하고 똑같은 원격 조정은 되는 겁니까? 미국 원격은 되죠. 똑같은, 기능은 네. 똑같은. 기능은 되는데, 그거는 이제 허용되는 거는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저거는 저기서 나온 에너지는 막말로 두 가닥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음량까지 따지면은 네 가닥 에너지가 온다고. 12경락이면은 네 가지 그 경락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3단 세 개 가지 치는 거는 그 방향성이 에너지가 12경락을 타고 음량을 타고. 그렇게 일시에, 그래서 이제 원격침이라는 거예요. 일시에 확 돌리니까 숨이 뻥 떨어지는 거예요. 단전 업장 가도 숨이 안 들어갔던 것이 숨이 뚫리니까 산에 올라가도 슬컥슬 몸이 가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고, 이런 맥도 바뀌면서 혈압도 다운. 이런 것도 이제 체험하시게 되고. 그, 제가 거기 주변에서 붙여서. 예. 저 위에 저기는, 일회성입니까? 아니면은 어디?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해야 됩니까? 아, 이거는 이제 체질이 바뀌었을 때만. 체질이 바뀌었을 때라는 뜻은 내 몸이 원체 스트레스를 받았죠. 면역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왜냐면 자기 체질을 1차, 2차, 3차 해가 자기 체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을 좀 짚어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런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맥을. 이 다섯 개만 딱 잡으면 맥이 변해버려요. 그럼 그게 자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섯 개 중에 하나가 맥이 툭 떨어지는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뭐 거의 신선도림입니다. 신선도림. 한 나라면 치더라도 한 나라면 맞을 때요. 그럼 지금 리스크가 다르면. 그건 상관이 없죠. 다 틀리죠. 영향력이 없죠. 네? 영향을 아껴 안 준다고. 한 사람만 주면 되겠지. 자기 거라니까. 그때 한 사람한테. 주치의라고 써.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적이 없네요. 그렇죠. 영향을 안 줘. 아, 그 공간 속에. 예, 네, 상관이 만약에 없죠. 밑에 그. 타작대가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충전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 공간 안에 기가 흐른다고 해서 나만 그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은 없죠. 상관없죠. 휴대폰 울립니까? 자기 전화 고유 전화번호만 얻듯이 입력시켜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지 않으실까? 또 새로운 한 사람 길을 맞췄지 한 사람 체질을 맞췄지 나의 것만 맞췄다는 거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해가십니까? 네. 공간을 자꾸 까잡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자꾸 내 시간, 사주는 전부 시간이에요. 네. 공간을 무시해버리자. 어디서 태어나는지 그건 상관없지 않아. 그렇지만 바로 사주는 시간, 공간을 무시한 시간이지만 개념에서 나온 거지만 시간, 이거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만 네. 이게 이제 그 기가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잡으면은 기가 또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 방 안에 기가 충전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그 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네, 그 이 저거는 입력했을 때는 12장부를 돌려요. 그리고 아까 체질을 무시했다고 했잖아요. 이 밑에 거. 네. 여기서 이거는 충전용이라고. 네. 충전용. 어떤 물질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다 충전하는 것은 그런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 공명 현상이라고 생기는 거예요. 주파수가 똑같기 때문에. 저거는 체질 없이. 금성 체질이라 하면 이제 팥밥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팥밥. 네. 그런데 팥도 붉은 팥이 있고 검은 팥이 있고 색깔하고 관계없이 색깔하고 또 색깔에 매이지 않는 어, 콩도 관계하고 네. 콩도.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 방향을 한번 보실래요? 저기 저 다른 거 궁금한 거 사항은 여쭤볼 것을 여쭤보시고 방향. 내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 뭐냐고 느껴봤죠? 저 체질 검사해가지고 거기에 좀 저기한 거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우리 저 우리 반론가 우리 저 세계장님은 한 30년 전부터 이것만 연구했어 지금 그래가지고 체질을 막 호흡을 아 반대로 반대가 두 개짜리를 맞추시면 넓은 쪽으로 이것도 맞춰야 돼. 이거를 뭐냐면 동서남북을 쫙 맞춰놔야 돼. 왜냐면 우주에서 지금 땡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세차게 맞춰가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난치판을 놓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이 안에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 전부에 나는 들어가 있어요. 무엇이든 들어갔다고 나오면 그냥 에너지가 입력이 됩니다. 아니 근데 입력된 에너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지금 두 번 세 번 시연을 해봤는데 그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전달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뭐 전달되는 아니 그거 제가 생각합니다. 아까 구별을 하시라고 요거는 충전용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손을 만든 요 사이클을 뭐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이클을 뭐 했던 거에. 근데 이게 왜 3단이고 이건 왜 차별이 될까? 에너지는 나는 한 방향만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세 방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자란 방향, 에너지가 오는 방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체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하죠.
그럼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크게 나누어서 다섯 가지. 체질이 다섯 가지.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일단 이때 그렇게 체질이 나오면, 체질에 따라서 나오면 바로 아까 여기 또 선생님 말씀대로 질문이 손을 잡는 거는 뭐냐? 그거는 체질 없이 체질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떤 한 방향의 설정을 해서 충전을 받았던 것이든 이걸 사이클을 맞춰 놓는 것이든 손을 잡았어요. 그럼 같은 파동대가 같이 진동이 같이 공유해서 일어난다. 그럼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는 거가 될 거 그렇게 조금 에너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뭐예요? 12장부를 일시에 열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려고 얘가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차이가 나는데 내가 오늘 몇 시 어떤 공간에서 몇 시에 내가 설정을 해놨어. 그럼 한번 내는 야를 파동을 받을 맞을 준비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던 거야. 그럼 똑같은 수체질인데 똑같은 옆에 갖다 놓고 그럼 영향력이 없겠느냐. 전혀 다르죠. 한번 이 뇌의 파동을 한번 다르게 인식하고 여기서 사이클을 컨트롤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항아리에서도 저기 충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충전은 조금 충전 안 되네. 좀 되는데 이렇게 몰아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이게 나오기 전에는 예. 할 수 없이 예. 이렇게 해서 예. 세 갈래를 했는데 예. 혼란이 오더라. 예. 이게 좌우로 돌면서 예. 흐트러지면서 파동수가 여러 가지 방해 그런 것이 들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충전을 하려면은 해서 쓰려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습게 보고 이거 뭐 사기치나 사기가 사기치나 이러다. 이게 여기 단지에 빠져보니까 이게 갈수록 이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 깊이가 파디져도 파디져도 이게 함재 내기가 나오면 그냥 꿈처럼 야 이거 뭐야 바둑판 그리듯이 되는 겁니다. 효성이 뭐야 내 몸을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 이 뇌를 컨트롤 뇌 지도를 바꿔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세상에 정신과 의사도 뇌 파동을 컨트롤하기 쉽지 않은데 약으로 근데 이 사이클 하나로 인해가지고 내 파동을 잠재워버려. 그럼 사람을 바꿔버려. 그리고 또 파적 쓰는 사람도 언제 그래? 순환장이 돼버려. 그 어떤 그 부분은 신랑이 하도 말썽적이니까 여기 가서 신랑 체질 알아보고 모르게 자기 체질 알아가지고 반대로 돌려버려. 그럼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만지 그간은 신랑을 그간은 이기는 그 일시적으로 그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생전에 뭐 이게 뭐 말소리도 못하는 그 진짜 아내가 말이지 막 덤벼드니까 황당한 일 아닙니까? 기가 살아가.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사람을 그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이 도자기 공부하고 자기가 컨트롤해 가지고 정말 약 먹어도 안 되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뭐 사람 옆에 놓을까 그냥 막 파독스러워서 독이 막 철철 넘쳐 눈빛이 눈빛은 이게 마음의 창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선한 양이 돼.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직장 다니고 근데 이런 현상이 인간을 바꾼다면 웃기지요. 처음에는 무슨 호수를 치겠지. 그러나 한번 여기만 빠지시면은 이게 이제 신주 단지가 돼가 들어가면 하면 이제 저런 사람도 있어. 어떤 스님들은 이건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어떤 스님들은 요게 나오기 전에 제가 연구를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도자기를 집중적으로 도자기 7년 전부터인가 막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조그만 거 이렇게 방향만 가지고 제기 모양만 가지고 스님이 그 사이클 내가지고 줄자 튕겨가지고 그 사찰에서 튕겨가지고 한 30cm나 뭐 이래가지고 3cm 바깥에 가면 힘이 없고, 안에는 어떤 힘이니까, 공간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사람이. 바깥이 봐. 황량한 바깥인데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 옆에 모셔놨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이 나버렸어, 사찰. 요거만 이제 안 타고 다 타버렸어. 부처님도 타버렸어. 근데, 그 믿음이 이제 가는가 봐요, 그렇게. 그래서, 그러는데도 쇠절을 지어가지고 부흥이었어.
그렇게 이제 이런 믿음이 자꾸 생기는데,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차가 폐차가 다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은 폐차가 되는데, 급발진 때문에, 이거 원격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살았는데. 뭐 이런 현상까지 이제 나는데, 자기가 믿음이겠죠. 믿음인데, 이제 이걸 체험하다 보니까, 그래가 이제 다쳤어, 선생님. 이번에 마지막 교육 받을 때, 이제 3차 교육 때 왔는데, 다쳐가지고, 뭐, 이거 못 올렸어. 근데 왜 체질이 바뀌었더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충격받으면 체질이 잠깐 바뀐, 옆통대로 간다고. 정체질이요. 그럼 그걸 찾아내야 돼. 몸이 안 좋을 때. 그럼 찾아내서, 보면은, 그 사이클을 현장에서 딱 맞췄는데, 뭐, 이건 뭐, 저거 맞은 근거죠. 침 맞는 그거는 자기가 침 찌르면서 침을 가리킨 사람이에요. 손님. 근데 이거 그냥 가벼워가지고 사람이 확 풀려버렸으니까 이제 또 믿음이 더 간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배워가지고 처음에 콧방귀를 끼고 삐끄린 사람도 여기 빠져버려. 내한테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사용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제 개발하고 만든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그, 흑영예처럼 내 눈을 바라봐 해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산다고. 내가 간 다음에도 이게 존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중요한 것이지. 요즘 뭐, 그, 자체에서, 돌 자체에서 기관 안 두고 돌 붙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존을 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뭐, 종교단체를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자체에서 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주에 있는 뇌계의 이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뇌가 그냥 전달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받으면서 얘는 얘대로 또 공간, 내가 있는 공간에다가 에너지화 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좋은 파장이 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제가 잠깐 네. 어떤 설명. 예, 네, 네, 뭐. 질문 좀. 아, 제가 질문 드리는 걸 좀. 아니, 조금 이따가 나와주세요. 모든 그 재료를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은 명연 반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사용하고 인해서 오는데, 양의학에서는 부작용이라고 그러고, 우리 또, 한이나 백지로에서는 명연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썼을 때, 이 제품을 썼을 때 어떤 명연반응이 오는 게 있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 백회 여기에 조만한 이만한 또렷지 그, 저 사마귀가 났어요. 사마귀가 나와서 한 10년 됐습니다. 피부과 갔더니 요거 수술하자고 해요. 레저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26만 원 달라고 해요. 돈이 비싸서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 백회를 수술하다가 레저를 해달라 이게 또 뭐 잘못하면 또 큰일 날까 해서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원적에서는 음이온 또 등등등등 뭐 토션 필드 또 뭐 또 킬레이드 공부를 나름대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50분 다 그런 예, 것 같은데 나름대로 많이 하면서 아니 이거를 어찌 하려고 이 사마귀 같은 게 이만큼 났는데 아주 그 기분 나빠요. 이게 이러다가 이게 암으로 발전되는 거 아닌가 하고 기분 나빠요. 솔직하니 기분 나빠요. 수술해 볼까 하다가도 또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 선생님 저 가산에서 이게 저 충전하고 지난번에 와서 또 충전 일부 했잖아요. 그리고 또, 충전하는 거를 제가, 이것도 지금, 이것도 이게 토슨 필드에 이 기차락에서 나온 겁니다. 네. 요거 넣어서 또 충전 받았거든요. 네. 손가락이 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젊었을 때 골프 하다가 이게 인디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지금 한 60% 정도 치료가 됐는데, 이걸 써가지고, 이게 썼더니, 한 90% 정도는 치료가 됐어요. 박수 그렇게 됐는데 머리에 이게 난 거예요. 싹 사라지고 조그만하게 지금 그 흔적만 남아있어요. 그 사마귀가 순간에 없어졌다는 얘기죠. 순간에 없어져서 어? 이게 없어졌네. 그리고 내 친구 목사들한테 전화해서, 야, 이거 정말 그 사이비 1호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이비 1호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니, 항제 내경 자료를 보시고, 예, 일종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볼 때는 과학이다. 왜냐면은, 그 속에,
창조의 섭리가 다 들어가 있더라. 기가 하나님께 창조하신 섭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 기초원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명연 반응을 여쭤보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정전기관이 망가져가지고, 네. 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성모병 입원을 한 열흘간 입원했다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후로 그런 것이 올바르지 못해요. 이렇게 흔들려요, 이렇게. 그것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가 안 들리는 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게 이제 저도 깨닫고 있는데, 그래서 근래 이제 뇌에 귀가 이제 뚫렸는데, 완전히 뚫린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 뚫렸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또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이 이제 올바로 걸었습니다, 이렇게. 밤에 걷는 걸 올바로 걷는데. 그때 그 가산에서 돌아오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게 걸음걸이 흔들려요. 불안해요. 아, 이게 머리에 이제 뇌파가 많이 그 안정된다고 그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뇌가 질서가 없는 뇌가 아주 질서를 잡아놓은 뭘 가지고 받아준다. 이걸 충전한 건데. 그래, 이게 이제 내가 좀 문제가 뇌가 충전하면 조금 곤란한 게. 이제 얘가 흐트러지면, 예. 이제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 우리 과학에서 보면 이제, 이게 왔다가 요 사이클을 여기에 선상이 있죠. 에너지가 모이는, 요 위치 공간.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방향성이라는 위치가 있어. 뭐 되는 방향으로 좀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이제 방향이 있으면, 자, 이 방향이 있다고 이제 사이클을 해서 충전했을 때, 이게 매질, 이게 그 물리학적 매질이라고 그러는데, 자극을 주는 건데, 이게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닥이. 그래서 그 빛의 산란이고 분산이고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자꾸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걸 자꾸 이제 명연 현상이니. 또 어떤 사람은 체질도 엉뚱한 데 가 있는 데다가, 거체질에다가, 막 사이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막 의정정해갖고 의리해진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머리가 등번되는 과정에서 내가 탁 흔들리고 밤에 걸으면 또, 왜 이래? 요 근래 나 왜 이래? 이것 때문에 지금 병행 반응이 오는가 이냐 하는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그럴 때는 체질 진단을 한 번 더 다시 해봐요. 약간 역동로를 갖지 않았을까? 그러면 금방 오늘 한 테스트 한 시간 되시면 해주세요. 병행 반응이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길은 항상 명암 병은 항상 존재를 하는데 그 정도는 희청희청할 정도는 아닌데. 심각할 정도로 갔으니까 심하진 않고 일시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뀌면서 체질이 바뀌면 이 사이클을 바뀌어가지고 에너지화 시켜가지고 방향에 딱 자기 방향에다 딱 해놓으면 갑자기 이 빛의 속도잖아요. 이게. 뭔가 몸이 확 달라집니다. 뭔가 훅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숨이 훅 열리고 숨통이 열리잖아요. 열리고 내가 뭔가 안개 끄듯이 깨어내지 사람한테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또 코가 또 향내가 확막 진다. 어쩌면 막 청각이 막확 열려갖고.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이거는 이 수기운이잖아요. 이 수기운이고, 이 눈은 목이고, 목성의 에너지고, 이렇게 다 이제 코는 금이고, 입은 토고, 이 다 있다고. 오간에도, 그 기운이 구멍구멍마다 기가 들락날락 하는데, 기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얘가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 보이지. 하나님 믿는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무섭잖아요.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을 믿는다는 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 빛이라는 게 뭐, 저는 뭐 색깔만 보고 있었지. 사실은 그 색깔 외에 빛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나쁜 파장의 빛도 있고, 좋은 파장의 빛도 있고. 다 써봤는데, 네. 10년 동안 이게 그대로 존재했던 건데, 이게 지금 가산에 쓰고 하는 이게 싹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거 보시고 나가요. 이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예?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네. 잠깐만. 지금 그 이성구 박사 그 자료를 내가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연구, 미국에서 이제 그 자연 캠프를 만들어 놓고, 자연주의자, 믿음도 있지만, 이제 자연주의로 캠프를 열면서 암 환자들을 세포를 되살리는, 재생하는 이 기가. 그래서 유전자의 불을 깜빡깜빡 켰다 스위치 형태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기라고.
다당이라고 얼마 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귀를 논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그와 같이 자꾸 이제 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탐구가 덜 됐으니까. 접근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먼 미래 미지학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길을 만질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힘을 써가면서도 자기가 육감으로도, 이 오감을 못 느끼면 이제 육감으로도 느끼도록, 이런 이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앞으로, 파장대를 완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자동차 키를 한번 이 여기 도자기를 넣어서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요. 앞으로 행사를 전국적으로. 요즘엔 아마 전에부터 자동차 키를 많이 해줬는데 하고부터 상당히 효과를 사람하고 서로 다른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체질에 상관없이 없어요. 아, 저도 제가 잠깐만 엔진 소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아니 왜 바뀌는데 물어보기 왜 바뀐다? 네? 왜 바뀐다? 선생님 잘 모르죠. 아니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차가 바뀌었어. 차 바뀌었어. 이제 선생님이 바뀌었어. 그걸 뒤집어놓고 생각해야 돼. 내가 자 똑같은 소리가 막 나와요. 소음이 나와요. 네. 어떤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아무 뭐 지나 상관이 없죠. 네. 내 영향력을 안 받죠. 야 기분이 나쁜 거다. 몸이 안 좋다. 기분이 나쁘다는 건 몸이 안 좋다. 그럴 때는 화나고 다른 사람일 때는 안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외계에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방탄한다면 좀 이상한 표현인데 방어한다고 우리가 면역 체계를 방어하고 있어. 내 경락이 돌면은 안에 있는 독소도 바깥으로 몰아내는 판인데 바깥에 오는 거야 그걸 못 막겠어요? 그 인정 조금 하시면 박수 쳐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내가 때나 그 자동차 효과에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자동차 키 자동차 키 당겨. 아니 그건 상관이 없죠. 자동차 키가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그 공간에서 그 순간 키를 틀어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순간부터 얘가 파동을 막 때리니까. 그 울린 파동이 나쁜 파동이 오던 것이 확 거리는 공간을 완전히 거리는 순간 파동의 자파를 없애버린다. 거리를 해버린다. 그러니까 좋은 파동만 나는 맞게.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좋은 거죠. 누가 타도 상관이 없죠. 그럼 잘못 한번 갔다 와봐. 필요한 거. 아,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보급시켜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을 위해서 이걸 만들어. 이걸. 이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고. 아무나 저장하면. 중국 가려고 이제 하는 거. 아무나 저장하면 그대로 통용돼 쓸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나에게만 필요한 거고. 요거는 개인의 환자나 지도자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고. 요거는 이제 시집하는 이제 원래 중국 가려고 하는데 이제 또 도자기 형태가 디자인이 또 하나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디자인. 근데 요거는 이제 한국촌 같아서 요거는 좀 내봤어요. 디자인도 좀 필요하니까. 뭐 기능은 똑같지만 그래서 보기 뭐 보는 것도 그 보기 좋아요. 뭐 어떻다고 하듯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는 사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이거는 뭐 교육받는 건 시간이 뭐 하루면 끝나고. 요거는 한, 막, 솔직히 한번 욕심부리면 한 3일은 투자를 해야 안 되겠어요? 예? 네? 3차 교육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1기생은 마쳤어요. 마쳤는데, 이제. 좀 갈등이 오네요. 네. 이걸 쓸까, 이걸 쓸까.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건데, 사업하는 사람은 이것보다 이거. 근데 이제 그 몸이 건강한 분들은 원칙은 내 몸이 문제가 생기면 내 사업이 안 되잖아. 무슨 소용이 있어? 두 개가 필요한데 오늘 이게 낫지 우선. 내 자신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체질 검사를 해야 되니까. 체질이 필요하잖아요. 둘 다 사야 김 선생님. 그런데 한 가지. 좋지. 김 선생님. 둘 다 사야지. 사업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좀 정확하게. 그런데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내가 없는데 세상이 없잖아.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어떤 사람 욕심을 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도 해야 되고 내 몸도 봐야 되고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지금 파는 걸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뭐 돈을 어디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돈 올린다는 것도 그렇고 아, 세상이 좀 말해지네. 그래서 저는 뭐 변호사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그 자문을 주기를 앞으로 이 세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보니까 변호사에 있는 분이 아, 이거 차라리 이거를 해를 만들어.
그래서 평생 건강계약 하면은 조금 피하게 된대요. 이, 왜냐면 이 세력이 워낙 의료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로비해가지고 정치권에서. 그래서 그 두드려 맞는 수도 있고, 맞을 일은 없어요, 사실. 의료행위를 안 하는데. 이게 의료행위입니까? 이건 뭐 고발해도 접수가 안 돼요. 뭐 침을 찌릅니까? 뭐 만지기를 합니까? 뭐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찾아낼 수 있는 또 그런 비법을 공개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고, 뭐, 이 사용 설명을 해드리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름이 뭐라고 붙였죠? 효자지. 지금 뭐라고 붙였습니까? 아, 그거 안 나왔나? 이게 효자지라고 붙였어요. 효자 만드는 단지라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효자 만드는 단지라고. 먼저 실천 전원님 얘기 드렸는데. 근데 효자가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여기 효선물이라고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저는 나쁜 놈 자식이라 이제, 맨날 애를 달고 타다. 맨날 사고가 치고, 그런 놈이에요. 그 부모는 항상 걱정하시지 않아요? 자, 집중하시고. 자, 효자 많이, 효자가 있으신 분인데, 그런 거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느냐 하면, 가정에, 가정 가마사서이라고, 가정이 있어야 돼요. 나쁜 사람 한 사람이 그거 다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자식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래서, 자식들이 효선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먼저 이거 하나, 부모님 집에다 이제 하나 모셔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뭐 이럴 때는 뭐 갈등이 있어.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러면 두 사람 손을 잡게. 그 지혜로운 그 아내가, 부모가. 에, 그래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상생하는 방향의 에너지가 나와. 부족한, 두 사람이 부족한 에너지가 분명히 찾아 나옵니다. 이 사람 체질도 아니고 이 사람 체질도 아닌데. 찾아보니까.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야 돼요. 지덕이 필요해야 돼요.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이게 두 개 이야기를 못 한다니까, 두 개.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필요하단 말이죠. 도장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에, 지금 필요한, 그게 이제, 어, 이제, 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다고. 야, 야, 너 아버지한테. 선물 하나 해라. 반지를 하든가. 어? 아버지 안 받으라 할 거야. 짜식 말이야. 돈도 없는 짜식. 그런데 이제, 어, 해줬어. 네가 해주면, 이거 해주면 네가 잘 된단다. 야, 야. 어, 불어 같은 놈이 또 잘 된다니 한다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테스트 여기 넣어놓고, 그 얘는 목체질이 나왔어. 두 분이 손을 잡고 했더니. 그러면 이 목체질에다가, 여기 목체질이라 하면, 목체질 방향에다가 요 안에 넣고, 그 선물을 넣고, 선물함에 넣고, 여기다가 입력을 시켜. 그 기운을 입력시켜버려. 입력돼버려. 그리고 이거 빼가지고, 그거 빼기 이렇게 전에 테스트를 해봐. 그럼 이게 자꾸는, 뭐 아버지가 혼자 이거 잡고, 저도 잡고, 힘이 별로 안 와. 거의 안 와요. 안 오는데, 여기 더 갔다 안 하면 힘이 오는 거야. 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야, 이 자식 한번 내에서 인식한다고. 뭐처럼 선물이 좋네. 만날 끼고 다니면서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쁘지 않잖아. 그럼 파장이 그 어디로 갔어? 그 우리가 발복이라고 했잖아. 뇌에서 발복. 근데 지금 사실은 파장이 해버리면 유전자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발복이 안 돼. 근데 여기 이제 반지를 꼈는 것을 돌아가실 때 여기다 함에다가 이게 유골함입니다. 당신이 쓰시다가 부모님 자식을 사주도 자식이 사주든 간에 당신이 여기 묻혀가신다고. 그 평소에 해보니까, 이분이 자식을 위해서는 목체질이 나와서 목방향에 해놓고 그대로 유골함을 모시면 돼. 그러면 이 효자기 안에 반지를 여기다 넣어놔. 돌아가신 아버지 반지를 선물했던. 요렇게 해놓으면은 이 파장대가 유골함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실은. 솔직히 이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 나오질 않아요. 불로 하해버리면 돼. 먼지로 말라. 흩어져요. 단계에 있으면 흩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 새롭게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파장대를.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죽은 자의 옷을 다 태워버렸어요. 걔들이 왜, 우리 인간이 정말 똑똑하다고 하지만 동물보다도 엄청 나요. 솔직하게 개보다, 개코보다 우리가 뛰어납니까? 우리 독수리 눈보다도 밝습니까? 돼지기보다도 밝아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개들이 막 귀신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을 겁니까? 모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개는 향기로 냄새를 찾아가요. 인간은 그냥 눈으로 시각으로 해서 내비게이션해서 지도를 그리면서 가지. 그리고 지진이 나면 어떤 작업? 지가 피하고 개미가 이동하고? 그건 뭐예요? 인간은 그거 당하잖아. 육감이 사라졌다고 말. 오감이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지. 문화로 인해서, 가공으로 인해서, 인공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이 초능력을 발휘하면 정말로 뭐 신은 아니지만 냄새는 예지도 생기고. 그래서 이 장치를 해놓고 다니면은 이 파장이, 좋은 파장이 오면, 자연에너지 파장이 오면 운전을 하다가도 기분이 좋아요. 피로감이 없어요. 예? 어디 가도 피로감이 없어. 그러면 순발력이 생겨. 예지력이 생겨. 아, 저 차 나올 것 같아. 아마 예지력이 하면. 얘는 이미 하면 그걸 감지하기 시작. 그래서 피향할 수도 있다. 이거. 요건 조금 이해가시면 한번 박수 쳐도 돼요. 갑니까? 그러니까. 사고에 나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계신다. 뭐 본인이 그 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안 믿을 수밖에 없다. 나 이거 원격 때문에 아 이 선임이 아 내가 이거 그 차가고 급발진 해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냥 폐차가 돼버렸는데 난 멀쩡하다. 요만 조금 세골 요 이쪽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이쪽 부분만 좀 그렇다. 그 내가 또 그 사이클 해가지고 자기 체질 옮겨준지도 모르고. 그 현장에서 내가 사이클 맡아서 제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은 로봇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똑같은 뇌계의 반응을 받고 있지만 나쁜 걸 파동을 받고 있지만 뇌가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간이 나쁜 게 아니고 몸이 나쁘다. 몸이 나빠서 그렇다. 병이 나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저 사람 나쁘다. 뭔가 몸이 경락이 막혀가지고 기분도 나쁘고 삐딱서를 타고 있는 거야. 내가 균형이 되면은 모든 세상이 그냥 목사님 맞죠? 여기 밤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 밤 맞으면 이쪽으로 대라. 이 아우리 대라. 네가 속 풀린다면 좋다. 이런 이 정도는 나와야. 예, 막 그렇듯이 예, 뇌가 변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뇌가 바뀌면 세상이 다 자기 색깔 칠해놓고, 그게 맞는 색만 찾아다니니, 그거 내를 자꾸 때를 뺏기면은, 모든 것이 다 보이듯이. 문제는 결국은 내 탓이더라. 나더라. 얘가 바뀌니까, 뭐 아무리 파장이면 나쁜 게 오고, 소리가 들려도, 그게 자극이 안 되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 되려면 그게 인위적으로 노력이 해야 됩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연 에너지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경락이 열리면은, 화가 나더라도, 내 파장도 바뀌고, 이게 내 파장도 바뀌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뭐 이게 가까이 보는 것이 멀리 보이고, 넓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바뀌고, 뭘 먹는다고? 입는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단순간에 한국사람 하도 성질이 높아요. 우리 뽑으려고. 뭔가 다 얻어내려고.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다 못해서 하도 바쁘시다 그러니 자기한테 투자하는 그 시간조차도 3일도 못 내냐. 그래도 참석한 분들이 생기더라고. 세월 지나면 후회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계속 주면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와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가 체험했던 사례도 발표하고 또 궁금한 부분도 서로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배우시고 이런 기회를 제가 만들었죠. 제가 이 강의야 아이고 거품 보고 모아지 세고 그 힘들어요. 응? 아무리 좋은 일도 그렇지만 이런 이게 정말 알고 보면 무서운 건데 이런 걸 잘못 사용하면 누굴 욕여. 처음에 단지 이거 이 사기다 이 사기가 자기 쳤다 이러다가 나중에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쫓아오잖아요. 여장만 해잖아요. 사용도 제대로 안 된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내가 항상 이런 얘기인데요. 사람을 몰라서 속고 몰라서 못 산다. 이런 얘기만 주장하는데 사람 진짜 모르니까 사람한테 속고 사는 거 아니에요.
또 모르니까 이 세상 살아서 내가 고생을 살겠지. 모든 걸 다 알면은 고생을 살 일도 없고 남아 손이 없어요. 솔직히 해서. 예? 그래서 참 여기 와서 좀 이 회장님을 좀 이 얘기를 듣고 또 뭐 요한이 한번 듣고 야, 이 세상은 이 정도 고생 하를 바뀌는구나. 저도 지수를 여기저기 와서 이제 많이 이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조금 깨달아 보니까 이런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런 그걸 느낌 받는 거야. 아마 네? 이걸 들고 자꾸 가시게 할 걸 이게 한번 체험해 보시면 아시는데 이 자기 혼자 알기는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가까운 사람들 좀. 그렇지. 제가 아침에요. 한 8분을 이제 아침에 7시에 가는데 걸어나가는데 왼쪽 무릎이 걸음을 못 걷겠어요. 쉬고 힘이 빠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쫄름쫄름하고 갔어요. 그러고 가다가 막 운동을 했으니까 이제 풀어줄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데도 이게 왜 이래 하고 집에 왔거든요. 그리고 한 2시간 쉬었다가 점심 먹고 지금 오는데 8분을 또 버스 탄 데까지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라 아 이상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저런 걸 합니다. 이거 단순한 그 순간적인 무슨 부작용이 아니네.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이거 이제 우리 기충전한 거거든요. 어떤 이제 저 토션 필드라고 이게 또 기의 일종입니다. 우주 공간 기가 있다고 해서 러시아에서 이게 개발된 건데 그 이름 가지고 온 건데 여기다가 충전한 거거든요. 이거를 내가 발바닥에 넣어보자. 왼쪽 발바닥에 여기 이제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기어로서. 예, 왼쪽 발바닥에 맨 그걸 뭐 용철이라 그러니까 그게 네. 넣었거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왔어요. 와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종각에서 저 버스에 내려 종각역까지 걸어오는데 아 거뿐해요. 체험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사소한 거라도 체험을 내가 관찰하면서 내가 연구를 하려고 자꾸 그 분석해 보는 거다. 아 이게 기가 분명히 에너지가 있구나. 에너지가 들어가네. 괜찮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근데 지금 걸음 걸을 때 이게 어지러운 게 왜 이래? 위험하거든요, 이게. 넘어지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거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이거 실험하면서, 네. 이거, 이 사이클을 잘못 맞춰가지고, 그 어지러워가지고, 막 수리 치운 것 같아요. 네. 빙글 돌아가 팀 자빠졌는데, 그러다 좀 괜찮아요. 또 괜찮은데, 곧, 그럼 이거 해제해버리면 언제 그러냐고. 이렇게 해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선상에서 뭐 1cm를 좌우로 벗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이 사이클이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굳이 이 사이클하고 이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혹시 명연반응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맞아요. 명연반응은 일시적으로 돌리니까 일시적 기가 빛의 속도로 돌리기 때문에 약간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마무리해주세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명단 개념에 대해서 가족 다른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고 본인만 있었다 그러면 그 질문 이거요? 그 집안의 사람 간접적으로 하죠. 근데 돼도 저는 된다고 통은 못 되겠어요. 왜냐면 그걸 학대시키고 싶잖아. 어지러우시죠. 이게 이러면 사짜라고 합니다. 명단 개념에 대해서 저는. 아 명단 그거도 조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사실 명단이구나. 그냥 아 이 공간 에너지를 바꾼다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 그럼 그게 다 그게 뭐예요? 다 가족들 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 도자기를 특히 이제, 이 공간에 내지화 시키기 때문에 이 도자기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하면, 가족 단위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이건 개인을 위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이 가족 위주로 해서, 그래서 체질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럼 체질 하면 자기 체질한테만 사이클이거든요. 파동대가 주파수 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든지 오도록. 그런데 이제, 엄마, 예를 들어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해놨어요. 그럼 자식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부모는 부모 가까이 여기 모셔놨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른이시다. 그럼 다 어른인 줄 알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 짐땡이든, 복땡이든, 부모가. 그런데, 복땡이로 인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거 하고부터 뭔가 달라지니까 지가 기분이 좋아지고 뭐 하는 일도 조금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이게 왜냐면 이게 뇌를 좀 바꾸고 내 바둑을 때려주고 내가 그냥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아마도 걔는 뭔가 그래도 부족했던 것이 채워지니까 진 지대로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 일들이 전에보다 낫지 않나 이거. 그러면은 이제 이걸 다시 얘기해 주셔야겠죠. 야,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도 그 정말 아버지를 여기다 모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가 선물 준 게 있어. 당겨졌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래도 잘한, 아, 그거마저도 참 잘했다, 살아계신. 선생님, 이 디자인을 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안 그래도 내가 좀 봐. 왜냐면 이거 갖다 놓으면, 불태워가지고, 유골 함으로 해서, 부인네들은 집에다가 갖다 놓으면 깜짝 놀라겠어요. 요거 좀.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샘플링이 곧 나옵니다. 네. 이제 그건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아마 모자라서 아마 선보이실 거예요.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디자인을 내가 안 그래도 나는 어떻게 이거 만들어 놓고 전에 이제 왜냐면 요 비슷한 디자인을 해가지고 샘플 아마 그게 한 5년 됐죠. 그 큰 사업하던 대구에 하는 분이 이 단지를 하나 사이클 맡아놓고 공장에 맡아놓고 공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부엌이 되나 그래가지고 이득인 줄 알아 그 양반도 이거부터 잘 풀 이거 도로부터 잘 풀렸다니까 근데 사실은 잘 풀린 게 아니고 자기가 바뀐 거 자기가 바뀌어가지고 뇌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심풍도 하고 이래서 전부 그 직원들한테 잘해주지 않았겠어요? 정부에서 지가 기분 좋은 정부에서 묶였던 게 풀렸어 지가 기분 좋은 뭐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바뀌어 체험을 한 게 뭐 대전에서는 또 뭐 그 향취 향기 공부 향기를 사업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없는 향기라고 자기가 향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그 많은 향 중에 야 이런 향은 처음 맡아본다 이거 들어갔다 나온 그 냄새 물이 말이죠 물이 그 향이 막 잔을 먹고 나면 막 그냥 녹아나는 향은 그게 이 자체가 아니고 이 파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열린 거야 근데 그걸 자꾸 바깥에만 인간은 눈만 뜨면 바깥에만 보이니까 자기를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바깥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려워지죠. 근데 그게 자기가 바뀌는 순간에 말도 안 들어보고 보지기는 보지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유 어이, 참 영공부 같이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겠지만은 이해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겠지만 아마 앞으로 이런 기회가 제가 뭐 팔공산 깊이 있다가 연구실에 있다가 사람 만나기 싫어했어 제가 여기 한국에는 영웅이 나타나면 밟잖아요 올라오기도 싸이기 터기도 전에 밟아버렸어 중국을 가려고 꿈을 꾸기도 했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한국 땅에서 내년까지 1,000명 정도 교육청을 만들자 그래서 이분들이 내 대신 뭐 분신 사바하가 돼가지고 서로 공부 하듯이 나가듯이 이런 비법을 익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늘리고 가족부터 이건 솔직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 투자하면은 한 번 가지기 시작하면 깨트리지 않는 한은 평생 가는 거다 그리고 이 안에 누구든지 자기 거 가져가 자기 거 뭐 휴대폰을 갖다 여가 하든가 이거 뭐 이 파동이 이 나쁜 파장이 안 나옵니다 이게 실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뭘 집어넣어가 약도 하면 이게 해독이 돼요 또 여기 또 뭘 하냐면 이걸 뭐 더 못 믿으시면 자기 입을 못 믿냐, 이걸 못 믿냐. 자기 입을 믿을 거 아니에요. 맛을. 이거 술을 넣어보고, 커피 넣어보고, 담배 넣어보고, 나쁜 거 다 집어넣어봐요. 순해져 버려. 너무 박수 치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확인하실 거예요. 맛을 바꿔버려. 그 살맛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이름을 살맛사이클이라고 특허내놔. 이름을. 살맛사이클. 이거 내봐서.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금속이죠? 금속인데 금치를 제가 요새 그 신기한 이론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키네이드라고 네. 50년 전에 중앙대학 약대 손동원 박사가 쓴 원고가 있었어요. 네. 중앙대 출신인데 학교 가서 우리 신문을 내가
내가 그때 이제 신문에 나오는 큰 네.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하고 저 최천이라고